주간의 앱 순위를 알아보는 앱 업앤다운입니다. 먼저 구글 플레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구글 플레이 순위는 기존 게임들의 굳건한 인기 속에 신작들의 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먼저 좀비 디펜스 게임 플랜츠 대 좀비 2가 5위에 랭크됐고요. 격추왕, 비밀의 레시피와 수호지가 상승세를 유지하며 각각 4위부터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예의 1위는 팜게임 열풍을 몰고 온 포코팡이 2주 연속 정상을 지키고 있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6위에 오른 신작 게임 페이퍼 프렌즈입니다. 이 게임은 종이로 만들어진 페이퍼 아일랜드에서 종이동물 페니머를 꾸미는 SNG인데요. 안경, 모자, 가방 등의 패션을 통해 나만의 개성 있는 페니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릴 적 추억이 담긴 종이접기와 수집의 재미까지 느낄 수 있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네요. 다음은 화려한 그래픽이 돋보이는 게임 미검 온라인입니다. 이 게임은 중국 진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방대한 세계관을 구축한 MMORPG인데요. PVP, 공성전 등 다양하고 독특한 전투 시스템이 특징입니다. 자동 전투와 파티 시스템 등으로 초보자도 쉽게 게임을 즐길 수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네요. 이어서 앱스토어에는 어떤 앱들이 랭크되어 있는지 만나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순위는 신작 게임과 더불어 생활 편의형 B게임 앱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먼저 5위는 다양한 색깔과 스타일로 키보드를 바꾸는 앱, 내 키보드 꾸미기가 올랐고요. 4위는 만화 영화 캐니멀의 캐릭터가 등장하는 신작 디펜스 게임, 캐니멀 워즈가 랭크됐습니다. 영예의 1위는 퍼즐 게임 포코팡이 2주 연속 정상을 지켰네요. 이번 주 주목할 앱은 3위에 진입한 내비게이션 앱 아이나비 에어입니다. 아이나비 에어는 내비게이션 기능은 물론 다양한 위치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인데요.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경로 안내, 로드뷰 등의 주행 특화 기능은 물론 카카오톡과 연동돼 가입 절차가 없다는 점이 인기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위에 랭크된 게임 거상의 전설 온라인입니다. 웹게임으로 먼저 인기를 모았던 이 게임은 회사를 성장시키는 경영 시뮬레이션 장르인데요. 36가지의 점포, 18가지 건축물을 조합해 상업 발전 구역을 구성할 수 있으며 주식시장, 국제무역 등 모든 상업 요소가 갖춰져 있다는 점이 색다른 매력 포인트로 꼽히고 있습니다.